네, 오늘의 뉴워드는 바로 휴먼 에러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은 한결같지 않고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많은 존재란 것이겠죠. 이러한 특징을 인간적이라고도 하지만 자칫 부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먼 에러는 인간의 과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배후 요인은 보통 4M이라고 부릅니다. 인적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나 지나친 상하 관계로 발생할 경우, 또 기계의 오류를 미처 점검하지 못했을 경우, 작업 방법에서의 문제점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이 4M에 해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음에도 이 휴먼 에러로 인해 어느 한 부분이 어긋나면서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실수가 계기가 돼서 대형 사고를 초래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휴먼 에러를 막기 위해서 일부 산업군에서는 더욱더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율주행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부주의를 막기 위해 자율주행차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 자율주행차 역시 에러가 많은 상황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차선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여전히 발생하죠. 로봇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인화 바람이 얼마나 더 거세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로봇의 오류는 스스로가 아닌 사람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직까진 말이죠. 네. 물론 일부의 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무인화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가올 미래를 그리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완벽한 무인화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 뿐더러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그 사이 로봇이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팽지훈 기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